이제 주요 뉴스입니다. 중랑구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학원 등 사업장을 일제 지도점검하고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보건용 마스크 부족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 안심 마스크를 제작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주민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중랑구가 마스크가 더 절실한 계층에게 마스크를 기부하고 면 마스크를 이용하는 착한 마스크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회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N 뉴스 최휘입니다. 최근 콜센터와 노래방, PC방, 학원 등 밀집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중랑구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노래연습장 353개소와 PC방 114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점검과 방역을 마쳤습니다. 중랑구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청소 및 소독과 직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노래연습장 협회 관계자와 긴급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뜻을 모았습니다. 일제 점검으로 노래방과 PC방 등 관내 다중이용 사업장에 직원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을 완료했으며 철저한 방역소독까지 마쳤습니다. 점검을 통해 방역소독을 완료했지만 주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를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중랑구는 이번 점검 이후에도 동별 코로나19 방역대 100개 반 401명의 활동을 통해 집단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소독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랑구 16개동 주민센터는 틈새 방역 장비 대여 서비스를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별도의 대여 비용 없이 동주민센터에서 틈새 방역 장비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구민께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하시고 대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랑구는 틈새 방역 장비를 각동에 2대씩 총 32대 비치했으며 소독이 필요한 주민과 영업자에게 소독 장비와 소독제를 1일 이내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불안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랑구가 창의적인 해법을 시작했습니다. 중랑구는 보건용 마스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마스크를 제작하고 마스크가 필요한 주민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식약처 지정 시험기관인 한국의료시험연구원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면 유해성 및 필터 효능을 인정받은 국민안심 마스크는 면 소재 겉감과 안감 사이에 정전기 필터를 삽입하는 형태로 마스크 한 장당 필터 4매가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중랑구는 2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랑 패션봉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관내 봉제업체가 생산하는 국민안심 마스크 10만 장을 주문했으며 3월 중으로 주민께 배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랑구 봉제산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안심 마스크 제작으로 중랑구 봉제산업에 활력이 생기길 기대합니다. 중랑구 봉제인들도 구민과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낸다는 자부심으로 정성스럽게 국민안심 마스크를 제작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서울특별시 동북권 자치구 패션봉제산업발전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지금 마스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 방안 그리고 그 마스크에 대한 성능 그리고 이거를 생산했을 경우에 각 자치구별로
수요와 구매를 어떻게 담당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확인하고 결정한 뒤에 이걸 기초로 바로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그 목표로 해서 오늘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구는 국민안심마스크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서울 동북권 9개 구 자치구청장과 지역 봉제협동조합 대표, 국민안심마스크 제작협의회 관계자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안심마스크 생산 및 공적 구매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서울시청 출입기자실에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서울 동북권 8개 구 자치구청장이 함께 국민안심마스크 보급 관련 브리핑을 유튜브 채널 라이브 서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했습니다. 9개 자치구 구청장님과 패션 봉제산업 협동조합 대표님 등 생산과 구매에 관계되는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첫째,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덜어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패션 봉제 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셋째, 세탁과 재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 보급으로 친환경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 안심 마스크를 저속히 생산하여 보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민 안심 마스크는 면 유해성 및 필터 효능을 인정받은 정전기 필터 면 마스크입니다. 중랑구는 중랑 패션 봉제 협동조합에서 국민 안심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공적 구매를 통해 마스크가 필요한 구민께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상봉역과 면목역, 사가정역, 망우역, 중화역, 먹골역 등 관내 6개 역사에서 착한 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4월 3일까지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현장에서 KF80 및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면 마스크 및 휴대용 손소독제로 직접 교환하거나 마스크 양보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해시태그 달기 등 개인 SNS 홍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마스크를 필요하신 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여분의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일이라 다른 많은 분들도 꼭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브제를 실시하더라도 그래서 더 좀 필요하신 분에게 더 많이 사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중랑구는 기부받은 착한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 구매가 힘든 취약계층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랑구는 관내 임산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1인당 KF94 마스크 5매를 긴급 지원합니다. 지난 18일까지 중랑구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 및 2019년 12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 총 1,500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으며 오는 3월 31일까지 보건소 임신부 등록자에게도 마스크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입니다. 중랑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지역사회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랑구도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가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9일 제1차 본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한 후 제238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중랑구의회는 지역발전과 함께 구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랑구가 지난 17일 중화중학교 및 봉화중학교와 학교 도서관 개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화중학교의 책날의 도서관과 봉화중학교의 지혜의 숲 도서관은 지역 개방형 도서관으로 운영됩니다. 도서관 개방 시간은 중화중학교는 평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봉화중학교는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중랑구는 시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공간 변화를 통해 청소년 정서까지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나눔이 중랑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면목초등학교 총동문회가 500만 원 상당의 성금과 성품을 전달했으며 영안교회 영안복지재단으로부터 2천만 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 2만 개를 전달받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18일에는 경낭 상사가 39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300개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서울대학교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랑구 협의회장이 성금 1,0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중랑구가 2020년 중랑구 생명사랑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울감과 외로움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이웃에게 생명사랑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중랑구 생명사랑 활동가는 만 19세 이상의 중랑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중랑구 홈페이지 구민 참여 페이지와 중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울 선별 검진과 생명 존중 캠페인, 희망 판매소 등에서 봉사하실 수 있으며 활동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정 및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해드립니다. 2020년 중랑구 생명사랑 활동가 모집, 생명을 사랑하시는 중랑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중랑구가 문학적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주민 여러분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6회 중랑 신춘문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응모 분야는 중랑구를 소재로 한 시와 수필, 동시, 동화, 단편소설 등 문학 작품입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중랑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 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학을 사랑하시는 중랑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인 잠시 멈춤의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기, 전화와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로 개인 위생 수칙을 늘 지키기 등입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잠시 멈춤에 중랑구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JB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e'll be right back.